딥프로세스로 떠납니다. 정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주 1세트와 더불어서 똑같이 바쁩니다. 7시 진영입니다. 조성주. 자, 조지현 선수가 1세트에서는 그 조성주의 마음을 잘 알았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11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옆쪽으로 틀었습니다. 1세트에서 막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갔거든요. 그리고 1세트의 빌드도 사실 완벽한 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신을 조금 더 앞당겨서 한번 찔러주고 그 후속타를 분수공장 유닛으로 가겠다였어요. 조지현 선수가 그걸 아직 모릅니다. 돌려쓰네요. 지금 돌렸습니다. 네. 1세트 빌드를 3세트에 쓰고 조금씩 이제 달라 보이는 모습은 분명히 있는데 네. 페라니 또 투가스인 것을 프로토스가 보고 병영이 없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면 연결체를 안 지을 수 있거든요. 연결체를 안 지을 수 있거든요. 안 짓고 강전사 찍고 인공지에서 빠르게 짓는 게 가장 정석인데 너 아래로 안 맞죠? 오! 관심이 없나요? 일단 입구 쪽에 병영이 없기 때문에 네. 병영이 없다면 이건 무조건 변수다. 바로 안전하게 빌드 바꿔주는 플레이 진짜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올라오면 지역에 일단 수정탑까지 소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들어가서 투가스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면 조지현 선수가 확실히 괜찮죠? 네. 조지현 선수 정보를 한 번 더 얻어냈고 여기서 사신의 출발 자체 정보 근데 컨트롤로 이 정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이상의 2점을 얻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은 현재 상황인데요. 여기서 테란이 할 수 있는 건 사이클론 더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신이 나왔을 때 보다 큰 피해를 입혀줘야 됩니다. 광전사가 바로 달렸기 때문에 사신이 들어가서 탐사정을 한 기 정도 끊어주고 체제를 본 다음 그대로 빼서 광전사까지 막아줘야 되는 임무가 생겼어요. 네. 자 일단 사신의 지뢰와 더불어 조금씩 조금씩 한번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조성주 네.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광전사가 달린 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판단이 됐고요. 사이클론 더블을 할 때 한 가지 좋은 팁은 저 나와 있는 지금 정찰용 병영이 언덕 쪽 시야권을 줌으로써 프로토스를 보다 더 집요하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또 저렇게 멀티를 늦출 수도 있겠고요. 근데 수정탑? 전진 수정탑? 위험한 거죠. 모선액을 증폭으로 빠르게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조성수 선수는 사이클론 찍힐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보급고 때리고 있는 광전사가 있잖아요. 네. 건설로봇 똑같이 나와서 수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보급고가 깨지는 산이 있더라도 사이클론이 나오면 막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장면 이미 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뚫리냐 마느냐인데 근데 이거 막혀요. 네. 왜냐면 보급고 하나 정도 내어줄 수 있는데 그만큼 사이클론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글쎄요, 조지현 선수 빨리 추가 티크 올려야 됩니다, 지금. 지금 모선에까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언급하신 바와 같이 조성주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이클론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사이클론에. 특히나 미래에 대해서. 앞마당에 병영까지 안착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조지현 선수가 앞마당을 못 가져가잖아요. 플레이가 올인으로 변하고 있는데 조성주 선수는 여기서 사이클론이 나오고 장기장 가속기 업그레이드까지 된다면 무조건 중장갑 다 잡습니다. 네. 자, 일단 입구는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체력. 네, 시도는 좋아요. 네. 최대한 사이클론의 업그레이드를 저지시켜주면은 자신의 소수 유닛, 모선액과 추적자들이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 판단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멀티를 올리면서 동시에 초과물을 같이 올려준다든지 지금 로공 하나 좀 많이 부족해요. 네. 자, 자신의 앞마당 지역을 한번 건드려주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이득을 좀 원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령부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진짜 저 병영만 아니었으면 저 병영이 안착시켜서 상대방의 앞마당을 견제만 안 해줬다면 조지현 선수가 확실히 유리한 건데 앞마당의 병영이 연결체를 못 찍게 했고 조지현의 플레이가 올인이 됐습니다. 지금 본진 플레이로 삼간문의 로공에 황혼회까지 올렸어요. 네. 근데 조성주가 사신과 병영으로 그걸 또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신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마지막 병영은 사라졌습니다만 안쪽에 정보를 얻은 채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조지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상대방의 병영을 깼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성주의 인프라가 늦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자극제가 됐든 뭐 추가적인 병영과 군수공장이 됐든 올라갈 수가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해방선과 전차 사이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득점을 해야 조성주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조지현 선수 쪽으로 승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신 분들이 당황할 만큼 캐스파컵의 이변이 정말 오늘도 역시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 그 그림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해방선 돌리는 플레이를 먼저 끊어줄 수 있다면 조지현 선수의 승산도 생기는 겁니다. 지금 조지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거든요. 삼간문 이후에 탐사정을 꾸준히 찍어주면서 앞마당의 연결체까지 지어져서 지금 막기만 한다면
근데 여기다 과충전 쓰는 건 조금은 아쉽거든요. 네. 해방선을 막을 때 써줬으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과충전을 뺐으면 추적자의 움직임이 완벽해야 됩니다. 해방선의 동선을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신이 할 건 다 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꾼을 얼마만큼 속아주자인데 못 잡아도 살아야 돼요, 해방선. 지금 해방선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봤는데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아예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 지역으로. 근데 추적자가 너무 가까워요. 하나. 수호기 모두 너무 아깝죠. 이러면 조지현 선수가 바로 역공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역공 타이밍을 지금 스캔으로 관측선을 끌어주는 게 좋은 판단이 아닌 게 테란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테란도. 네. 아 그렇죠. 지금 정원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암흑성소 준비 중. 특히나 지금 전진병영으로 상대방의 연결체를 견제해줬기 때문에 본진 쪽에 병영이 없잖아요. 기술실이 늦게 달리고 그게 늦게 달리는 만큼 자극제가 늦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조성 선수는 병력에 갈무리를 잘하고 조합을 갖춰서 상대방의 병력을 막아야만 의미가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조지현에게 패턴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병력들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겼고 전멸도 거의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뒤쪽에 위치를 잡고자 해방선을 다시 한번 보내고 있는 조성준데요. 지금은 좋아요. 지금 관문풀이 쿨이 전진에서 빠졌기 때문에 조지현 선수 당황했거든요. 근데 수치 이거 탱크한테 그냥 맞았어요. 네, 거기다가 앞마당에 자원 채치 못하고 추적자 네. 잡히고 암흑기사가 이제 유일한 변수인데 들어가서 암흑선수 보면은 난리 납니다. 해방선 때문에 놀라서 잠시 추적자 컨트롤 놓쳤습니다. 그리고 추적자가 나왔는데 새기기 때 오, 그래도 먼저 때렸기 때문에 해방선을 막아낼 수 있겠네요. 네, 하여튼 네. 정보를 봤죠. 암흑선수를 클릭했는지 안 클릭했는지 중요한데 보긴 봤는데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클릭을 못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네. 예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죠? 일단 지금 공항 어? 여기다 스캔? 이거 어? 모르는데요? 몰라요. 관측선이 없었는데 스캔을 풀었다라는 거 잘못 썼죠? 잘못 봤어요. 근데 암흑기사 옵니다. 아 이거는 너무 돈을 당겨 썼습니다. 없어요 지금 하나 별로 없어요. 네 한 방밖에 없어요 스캔이. 공항연구소가 지금 올라간다라는 건 클릭을 못 해봤습니다 조성주. 아 공항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스캔을 무조건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것까지 살아가나요? 살았어요. 아 이거는 너무나 깜깜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조성주. 네 조지현 선수도 당연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암흑기사를 한 기만 소환을 했는데 이건 조성주에게 기적입니다. 정말 다행인 게 돼버린 거예요. 조지현 선수가 조성주니까 당연히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내려왔습니다. 본진을 직접 또 전체 한 번 더 잡았고 자극제 베스트긴 한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조합을 깨줬고 암흑기사로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추적자가 그냥 트리플 이 지역에 떠있기만 하더라도 조성주 못 나옵니다. 자 분광기도 여전히 상대편 진영 근처에 떠있습니다. 불편한 상황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조성주는. 네 뭐 그래도 조성주 선수가 병력을 지금 많이 쌓아주기는 했고요. 추적자의 체력도 많이 빠졌고 암흑기사를 또 잡아줬기 때문에 조성주가 원하는 타이밍이 한 번은 존재합니다. 그때 경기를 끝낼 수 있어요. 이 병력의 양을 계산할 수 있냐 없느냐입니다. 일단 조성주 역시 한 방이면 더 좋다. 좀 더 과감하게 한 방. 특히나 조성 선수가 스캔을 계속 써줬잖아요. 계속 써줬기 때문에 트리플 사령부 지을 자원이 안 모입니다. 지게 로봇이 3개 떨어지고 그게 자원력이 돼서 트리플 사령부를 지었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은 스캔 에너지를 모아야 되고 썼다 보니까 트리플이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전차 모인 거로 자극제 타이밍 때 한 방 올라갈 건데 조지현 선수가 그에 걸맞춰서 관문을 미리 늘려줬어요. 거기다 공명사도를 기다리고 있어서 상황은 조지현이 알고만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올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건설로봇 같이. 네, 거기에 병영의 부속 건물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됐었는데 올인입니다 조성주. 경기 끝낼 생각이에요. 갑니다. 일단 병력 다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합니다. 근데 세기는 들어가면서. 세요. 그렇죠. 이게 트리플 언덕 아리 지역 쪽에 전차가 자리를 잡고 돌을 깬 다음에 올라갔을 때 프로토스보다 확실히 지형짐을 활용하기 훨씬 좋기 때문에 이 한 방은 세긴 센데 이래서 조지현은 암흑기사로 시간을 더 벌어야 되는 겁니다. 지게롭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병력들이 오긴 왔는데요. 자 이 지역은 일단 막기 힘들어 보이긴 한데 네. 전진되어 있는 저 지역에 포탑까지 건설을 해주게 되면은 저 라인을 토스도 안 뚫어낼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역장을 한번 버티고 있습니다 조지현. 역장으로 원래 갈라 먹었어야 되거든요. 해병을 소수나마 끊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가 안 나왔고 여기서 암흑기사 막아내면 해병선과 해병 그대로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저 보진정에 있는 병력들도 좀 심각하게 남아있거든요. 네. 암흑기사 섞여있고요. 그나마 지금 암흑기사가 활약을 하기는 했는데 병력의 덩어리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조성주 후속이 바로 달려옵니다. 자 그리고 포탑 타이밍 진짜 도와주세요. 암흑기사 기다려도 다 잡혔어요. 곧 있으면 방패업이 곧 끝나고요. 해방선이 도달하게 되었을 때 조지현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금 본진 지역 견제는 가능합니다 조지현도. 하지만 이 주요 병력들과 이게 교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조지현 해방선 파수기가 너무 많습니다. 가스를 잘못 투자했어요. 이렇게 되면 추적자가 적기 때문에 전차 해방선 동시에 못 걷어내거든요. 네. 어떻게든 분광기로 센터 쪽에 소환을 해서 추가 병력이라도 끊고 양동 작전으로 잡아먹어야지 지금 여기서 지역자리에서 막는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분광기로 잡혔네요. 네.
자, 분광기에 잡혀버리면 이제 조성주 선수가 여기만 볼 수 있죠. 여기에 최대한 컨트롤에 집중을 하고 스캔도 아껴둘 수가 있고요. 전진 버커까지 구성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뚫어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노려야 돼요, 조지현. 자, 공성전차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해방선까지 자신의 라인을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 위로 많이 올라갔어요. 해랑 건설부 26개예요. 그냥 앞마당 쪽에서 지어짜내서 끝내는 거거든요. 조지현도 지금 앞마당 내주더라도 상관없단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정말 천천히 이걸 거둬내면 된다면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타이밍 나쁘지 않아요. 조지현 밀 수 있습니다. 밀 수 있습니다. 벙커가 진짜 좋긴 하거든요. 뒤쪽 두 개 벙커 때문에 밀지 못했어요. 벙커 때문에 사도는 지원하고 밀지 못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두 개의 해방선이 도운다라는 게 가장 크네요. 자, 이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더 해줘야 되는데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조성주 조금 더 압박을 더 가하고 있죠. 아, 방금이 진짜 신락 같은 타이밍이었거든요. 사도가 해병을 모두 다 녹여줬어야 했는데 벙커 두 개가 슈퍼 세이브를 해냈고 이 상태에서 조지현은 트리플이 돌아가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기회가 있기는 해요. 뭐냐면 불멸자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전차를 끊어주고 추적자를 추가 소환해주면서 해병선만 끊어주게 된다면 조합상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자, 내려옵니다. 이때 내려옵니다. 사도 아슬아슬하게 일단의 싸움의 무빙을 완성을 적고요. 해병이 벙커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벙커에 들어가고 생구선을 벙커 뒤로 빼줘야죠. 뒤쪽 라인 한번 갖췄습니다. 벙커 두 개. 아, 밀리나요. 아, 생구 뒤로 밀려. 해방선이 지금 도착! 네, 해방선! 추적자가 없기 때문에 해방선이 수호기 못해서 불멸자를 잡아주면 다시 한번 조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조성주도 가난하다 보니까 후속이 되게 늦게 옵니다. 많이 안 와요, 후속 병력이. 자, 더 이상 지금 확장의 의도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아, 일구도 얼마 없고. 조성 선수가 해병 소수 정도만 의료선에 태워서 트리플에 견제 한 번만 딱 들어가서도 조지현 선수의 추가 병력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트리플이 너무 편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 추가 병력에서 밀리기 직전입니다. 자, 전차까지 그리고 소기 모두 한번 버팁니다. 앞전멸하면서 일단 해방선! 제거! 네, 전차까지 끊으면 경기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차 아래쪽으로 급히 후퇴하고 있는 조성주. 아, 조성주 선수의 전차 체력이 많이 없어요. 리페어를 하기 위해서 일꾼이 나와버리게 되면 또 그만큼 자원 채취가 안 되고요. 조지어는 투베이스가 꾸준히 돌아가는 반면 조성주는 원베이스입니다. 아, 이거 자원적인 격차가 결국은 이 승패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앞마당에서 견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일단 남아있는 광물이 있고 세 번째 광물과 가스 지역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조지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조지현 선수가 이번에는 가스를 정말 잘 썼습니다. 파수기만 한 기를 딱 찍어주고 나머지 가스는 추적자에 투자했거든요. 상대방이 와! 아, 탱크 전차의 체력 보고 한번 찌르고 빠졌네요. 추적자가 이제 모든 걸 막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해방선도 원샷 원킬로 끊어줄 수가 있고 전차를 태운 우르선마저 끊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돌을 깨준다라는 거 막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나뭇기 색깔 섞어줍니다. 지금 자, 그럼 반대로 추적자를 네. 먼저 잘라주게 되면 해방선을 못 잡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노릴 필요가 있어요. 조성주 마지막 한 번의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로봇 5개 더 대동한 겁니다. 어떻게든 이걸로 다시 조이고 게임을 끝내보려고 벙커 다시 한번 지어야죠. 그리고 본진 쪽의 사령부는 트리플에 이제는 옮겨야 됩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이 압박에서 시간을 끌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조성주. 네. 위쪽까지 벙커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놀고 있는 건설 로봇은 자동 리페어 켜놓고 전차랑 해방선 미리미리 수리 붙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전차 수리는 해놨나요? 하긴 했거든요. 수리가 돼 있으면 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언덕 쪽으로 전차 올려야죠. 올린 다음에 추적자를 때려서 프로토스가 조급하게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다음 자원출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그거 없이 진짜 계속 짜내고 있어요, 조성주. 네, 조성주의 마지막 공격인데 해방선의 수호기보드 안에 안 들어와요. 토스의 병력이 수호기보드 안에 안 들어와요. 네, 그 앞에서 바로 견제, 그 앞에서만 견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해방... 암흑기사. 쐐기를 박는. 아, 그러면서 앞전멸 해방선이 끊깁니다. 해방선이 마지막 그 해방선까지 끊어집니다. 네, 진짜 마지막 해방선입니다. 마지막 병력이에요, 조성주. 답이 없는데요, 이제. 이것만 아니었다면 병력... 추가 병력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었겠지만 네. 이제는 어쩔 수 없네요. 끝났습니다. 최대 조지현. 와, 방금같이 좀 난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경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성주의 장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조지현 선수가 보다 더 나은 집중력을 발휘함으로써 승자전에 이것 또한 이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어려운 상황에서 조성주 선수가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세 번째 세트 출발이 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조지현 선수가 했습니다. 조지현 선수의 판단 하나하나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트리플을 짓기 전에 관문을 늘려주는 판단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잡아먹는 판단, 그 타이밍까지 제대로 재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경기 조지현 선수가 조성주를 상대로 2대1로 잡아내면서 첫 번째 세트를 따냈습니다. 첫 번째 매치를 따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매치는 너치오 선수와 김도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두 번째 매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Next.